Good morning, Bitcoin. 3월 12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 본 화요일 아침, 오늘장 좀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시총 3위 암호화폐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초록불을 켠 알트코인들 많이 보입니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는 상위 시총의 코인들보다는 알트코인들의 개별적인 이슈가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가치 1328억 달러에서 유지 1328억 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51.7%입니다. 비트코인 그래프는 다시 한번 박스권을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초반 한번 반등이 나와준 후에요. 계속해서 박스권 속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도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6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 코인 소폭 오르고 있고요. 스텔라 1.83% 오르고 있는데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현재는 다소 상승폭이 좀 둔화된 상태고요. 트론 3% 하락하면서 트론의 그래프는 좀 다른 그래프들과는 역행하고 있는데 하락 쪽으로 더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11위 카르다노 그래프 좋네요. 5.86%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7거래일간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비트코인 SV나 모네로 등 하락하면서 오늘 20위권 내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 보이는 종목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래로 좀 내려가 보시면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세타가 17% 하락하면서 현재 0.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 엔진코인 역시 16%대로 하락하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요, 뭐 리베인 같은 코인으로 57% 급등하면서 개별 종목별 이슈들 챙겨볼만 하고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바이낸스 23% 24시간 거래량 늘려주면서 1위 거래량 이어가고 있고 업비트가 오늘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세들 어떨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리고 있고요. 리플 보합권입니다. 스텔라 루멘, 에이다, 모네로, 대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빗썸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아래쪽에 가면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룸 네트워크, 에이치닥, 월튼체인, 강보합권, 왁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이버마일즈, 롬 등이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위쇼 토큰도 어제부터 계속 강세네요. 38%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모코인이 업비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로스톨코인의 거래대금이 가장 많습니다. 144% 급등하는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모코인 어제보다는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세 연출해줬잖아요. 오늘은 8%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코인이 업비트의 거래량을 많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비트코인보다도 거의 한 6배 정도의 거래대금을 그로스톨코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토리지 17%, 시린토큰 10%, 폴리메스, 버트코인 등 알트코인들이 업비트 역시 분위기를 좀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뉴스들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지만 이더리움은 잘 모르겠다. 테크 VC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카일 체프만이라는 코시모 벤처스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말인데요. 비트코인은 워낙 탈중앙화되어 있고 주식시장의 경기적 요소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쯤에서 그러면 경기 침체가 2019년에 진짜 올 것인가 라는 예측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미국의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곧 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 에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전망들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침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이 가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기적인 전망들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 많은 비트코인이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식의 트렌드를 따를 수 있다 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를 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뉴스 BTC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까지는 긴 상승 흐름을 타왔지만요,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2018년과 2019년을 놓고 봤을 때 상승 흐름을 그려왔는데 하지만 썰 비트로드라는 크립토 애널리스트는 2014년과 2015년의 차트를 비교하면서 이게 2014년과 15년의 차트거든요.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2370선을 제시했는데요. 4200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려다가 일단 실패하고 주저앉은 상황에서 만약 여기에서 매도세가 나온다면 237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가격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업계 활발한 소식들 또 규제 쪽 소식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 구글 플레이가 한 사람당 6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페이스북도 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애널리스트인 로스 샌들러는 구글이 말씀드렸듯 사람당 유저당 6달러를 얻듯이 페이스북도 그렇게 된다면 190억 달러의 연간 추가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0억 명이 넘는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만일 암호화폐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침체되어 있는 현재 주가나 여러 가지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의 움직임, 이번에 우리나라의 삼성처럼 좀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기존의 은행들을 믿을만하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종종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딩 뱅크들도 2조 달러 정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또 한쪽에서 또 많이 들렸던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돕고 있는데 뉴욕의 JP모건, 시티그룹, 또 대표적으로 들어본 것들만 짚어봐도요.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코메르츠뱅크, 도이치뱅크 등등 여러 은행들이 이런 자금 세탁과 연루되어 있다. 뭐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미러 트레이딩이나 스머핑, 쉘 컴퍼니 등등을 활용해서 은행들도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블록체인은 또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모네로가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모네로는 프라이버시에 포커스를 둔 암호화폐고 2014년 런칭이 됐는데요. 성공적으로 9일자로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네로의 가격이 그래서 오늘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요. 큰 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은 또 약보합세로 돌아선 상태네요. 업그레이드가 속속 여러 프로젝트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CFTC가 나섰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캠이나 사기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현지 시간 월요일자로 3월 11일자로
국제적으로 이 브로커, 딜러 역할을 하는 원풀이라는 회사 그리고 CEO 패트릭 브루너에게 99만 달러의 불법적인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벌금을 매겼습니다. 마셜 제도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비트코인 거래를 좀 불법적으로 규제에 합치하지 않게 한 대가로 이런 99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CFTC 디렉터는 추가적으로 규제 합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프로젝트나 여러 회사들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네요. 이번 수사에는 SEC 그리고 FBI까지 합세해서 네, 혐의를 찾아냈고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만으로 그리고 사용자 이름만으로 계좌를 열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스캠 또 규제 합치하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금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옵션 거래소 2019년 4월물 비트코인 선물 0.13% 올랐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1.16% 하락하면서 3,800선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좀 3,900선 중반에서 힘을 내주던 비트코인이 오늘의 3,900 아래로 내려선 상태입니다. 3,883달러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최근 굉장히 지루한 장세 속에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줄다리기를 아주 팽팽하게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이번에는 비트코인 주도가 아니라 알트코인 주도로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시면요, 삼성 갤럭시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여러 기술들이 출시가 되고 메인넷이 출시가 되고 일상생활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 않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대감을 그대로 이어가서 우리 시장에도 어서 더 큰 훈풍이 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미디어 사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영상들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